자, 이제 테마 10번입니다. 테마 10번은 인장 등록과 휴업과 폐업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 문제, 여기도 한 문제가 매년 고정은 아니지만 두 문제까지 가능한 그런 단원이 되겠다. 그리고 되게 쉬운 단원이에요. 되게 쉬운 단원입니다. 자, 그럼 인장 등록이란 게 뭔가? 자, 생각해 봅시다. PPT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장 등록이 뭔가? 일단, 우리,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또 거래계약서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거래계약서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걸 말해요. 이두 가지 서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을 의무자고 소공인은 작성할 수 있어요. 작성했을 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책임지는 의미가 바로 서명과 날인이에요. 서명과 날인을 다 하게 돼 있는데, 자필로 서명하고 인장 날인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장은 아무거나 찍는 게 아니라, 네, 등록 관청에 인장을 등록해두고, 내가 이런 도장을 사용했어라고 등록해두고, 이걸 여기에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저 중개 행위를 했느냐, 이걸 이제 입증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그것이 그 인장 등록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장 등록은 누구랑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의 의무자가 되죠. 개공과 소공이다. 당연히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죠. 찍을 데가 없잖아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요. 개공과 소공이 언제까지? 아하, 이것도 중요해요.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하다. 뭐 당연한 거죠. 업무 개시 이후에 받아서 사용할 테니까요. 업무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당연히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돼요. 7일 이내에 하면은 7일 동안 못 찍어요. 그래서 업무 개시 전에 중개생활 인장을 당연히 어디에?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되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돼요. 근데 인장 등록은 뭐가 가능하다?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우리 전자문서로 가능한 게 바로 우리 앞강에 나왔던 고용신고 나왔었죠. 고용신고도 전자문서로 가능했어요. 가능했고, 우리 이제 이 단원에 전자문서가 또 나오거든요. 또 나오면 한꺼번에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개공과 소공이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좋아요. 그다음 인장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인장을 변경하고 변경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위반이 되겠죠? 우리 개공일 땐 업무 정지. 소공일 땐 자격 정지니까 어떻게 외우냐? 인장 정지. 인장 정지라고 외우세요. 인장 무조건 정지. 인장 정지. 인장 무조건 정지. 됐습니다. 자, 뭐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고. 자, 다음에 이제 어떤 종류의 인장을 등록할 것이냐? 인장 등록할 인장의 종류를 보자고요.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와 또 소속공인중개사 다 자연인들이죠. 자연인들인데 예전에 12년 전까지는요. 12년 전까지는 임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 이거를 등록해야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라는 걸 여러분 이거 갖고 계신 임감도장이죠. 임감도장. 임감도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두고 이걸 사용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왜 개정했냐면 계약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근데 내가 왜 임감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임감도장은 매일매일 소지하고 다니는 건좀 불안하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 임감도장을 굳이 쓸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해서 지금부터는 지금 12년 전부터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 한마디로 이건 실명 인장이죠. 실명 인장으로서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이어야 한다. 숫자 외우시면 되죠. 7mm, 30mm. 이거 뭐 인감도장 이어도 되고 막도장이어도 상관없다. 이게 중개용 인장을 하나 새로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 만들면 되는 거고. 이게 중개용 도장으로 실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무거나 상관없어. 상관없고 7mm, 30mm 숫자 외우셔야 돼. 7mm, 30mm, 7cm, 30cm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30cm면은 어?
들다 허리 나가요, 허리 나가요. 그리고 어디 이동할 때 캐리어가 필요해요, 캐리어. 캐리어. 누가 친구가 그래. 여행인가? 그랬더니, 아니다, 공동중개. 자, 그렇죠. 7mm, 30mm. 숫자만 외우시면 되고요. 모양은 뭐, 네모나튼, 뭐, 세모나튼, 동그랗든, 뭐, 안 말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모양은 하트 모양. 하트 모양 하고 싶은데, 파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개인들은 실명, 인장, 7mm, 30mm.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법인. 그럼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도장을 등록할 것이냐? 자, 상업등기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개인들은 인감도장을 그 주민센터에 신고하잖아요. 신고하고, 주민센터 인감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인은 그 도장을 어디다 등록하냐면, 흔히 사람들이 법인인감이라 하죠. 법인인감을 어디다가 신고하냐면, 법원등기소에 이걸 신고하게 돼요. 우리 회사는 이런 도장을 사용한다고. 자, 그럼 법원등기소에 신고했던 이 법인인감, 이거를 어디다가 갖고 가서, 그렇죠. 등록관청에 갖고 가서 여기에 등록해두고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고했던 그 법인인장을 여기에 등록해서 사용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상업등기규칙에 의하여 등기소에 신고했던 법인의 인장, 이걸 등록해야 된다. 등록해야 되고, 대표자의 인장 X,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암기상에 다, 암기상이고. 다음, 분사무소. 그럼 분사무소는 지금 이 법인과 하나의 회사잖아, 하나의 회사. 그러니 분사무소는 당연히 법인의 인장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일까요, 원칙. 원칙일 건데, 현실적으로는 도장을 또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만드는 방법이 상업등기 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자, 법인 대표자가 분사무소용 도장 하나 만들어요. 이걸 거기서 법인 인감하고 새로 만든 도장을 둘다 갖고 가요. 어디로? 등기소로 갖고 가요. 갖고 가면 어떤 서면이 있는데 여기에 법인 인감 찍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도 찍어요. 찍고 뒤에 이제 법인 인감 증명서 붙이고 그리고 이 새로 판 도장이 우리 분점에서 법인의 인장처럼 사용할 도장임을 제가 뭐 한다? 대표자가 보증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요. 이 도장을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고 불러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걸 대신 등록관청에 등록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법인은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이고 이걸 대신 등록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걸 대신 등록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 분사무소 인장 등록도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아하,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 한다.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인장이 종류들이었어요. 개인들은 실명 인장 7mm, 30mm.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분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대신 등록에 사용할 수도 있더라. 좋아요. 종류 봤습니다. 종류. 자, 그럼 인장 등록을 언제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거야. 일단,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거든요. 여기에 도장 찍어내는 거예요. 개인들은. 근데 법인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인감 도장 있잖아. 이게 인감 도장이란 걸 증명하는 방법 뭐예요?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법인은 막 도장을 찍는 게 아니잖아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하여 등기소에 신고했던 법인의 인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그렇죠. 법인이 개공인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가름한다예요. 이걸로 대신한다는 거죠. 예전에 개인들도 12년 전까지는 인감도장 했던 시절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아 이걸 구청에다 냈었단 말이에요. 지금 등록관청에다가. 예전에 개인들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개인들은 지금은 막도장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 인장등록 신고서에 도장 찍어내고 누구만? 법인만. 법인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가름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름할 수 있다는 잘안 되고요. 가름한다. 이걸 대신한다. 오!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다음 시기. 인장 등록은 당연히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잖아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는 건데, 다만, 다음에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수 있다. 같이 할수 있는데, 이걸 같이 해야 한다. 그럼 틀려요. 함께 해야 한다. 그럼 틀린다고요. 같이 할수 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언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소공이라면 소공에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여기서 중개보조원 있죠? 중개보조원은 현재 인장등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하는 말이 아니라 소공보조원에 고용신고서 낼 때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조원은 그냥 법이 실수로 들어간 거지.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되고. 소공의 인장 등록은, 소공의 인장 등록은 소공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는 거고, 해야 한다는 업무 개시 전에로 나와야 되고, 등록 신청과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인장의 변경. 뭐, 마음에 안 들었거나 잃어버렸으면 다시 받는 건데요. 인장의 변경은, 개공과 소공이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였구나. 변경일부터 7일, 숫자 7 또 나왔네요. 7 중요하고요.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또 등록한 장에 등록하는데 이것도 전자분석 가능하네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장의 등록, 인장의 변경 등록 다 전자분석으로 가능합니다. 이 숫자 7을 외우는 방법은 아까 우리 개인들 몇 미리? 7미리, 7미리, 30미리 그랬잖아요. 인장에는 7자 몇 번 나온다? 두 번. 7자 두 번 나온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를 10일 이런 식으로 참 잘 나오거든요. 7mm, 30mm, 7일 이렇게 하면 쉽게 외워질 거예요. 당연히 인장의 변경 등록도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라는 것에다 내면 되거든요. 법인은 당연히 상업등기축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을 가름하는 것이고, 인장 등록 신고서와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는 같은 서식이에요. 같은 서식인데, 여기에다가 등록증 원본을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증을 첨부하는 이유가, 뭐 서식을 현재 안 갖고 계시지만요. 이게 등록증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등록증. 등록증이면 뭐 내 사진도 붙이고요. 개공의 성명, 사무소 명칭, 뭐 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식이 돼 있는데, 이 등록증 안에 네모칸이 두 개 있어요. 네모칸 두 개. 여기에 인장을 찍는 안이 있단 말이에요. 인장 등록 안이. 여기 이제 변경 인장을 찍는 안도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그 구청에서 단속 같은 거 나올 때, 단속 나오면 그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에다가 등록한 인장을 찍어놓은 거 확인하거든요. 확인할 때, 이사가 어떤 인장을 등록했는가 언제 그 서류 다 가져오겠어요. 가져오지 않고 현장에 와서 그 등록증을 내려서 이 도장을 여기다 찍어내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등록증에다가 인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장 변경, 인장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 낼 때 그래서 등록증을 가져와요. 여기다 찍어야 되니까. 찍어야 되니까. 근데 법이 좀 앞뒤가 안 맞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근데 전자문서로 왜 가능하냐. 좀 앞뒤가 안 맞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확인해 본 결과 실무적으로는 우리 개공인은 전자문서로 안 됩니다. 이걸 등록증 가져와야 되니까. 소공인은 전자문서로 됩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다가 좀 어설프게 잘못 만들어졌어요. 뭐 어쩔 수 없어. 이게 밑에 이제 자세히 적어드렸는데, 문제 푸실 때는 개공과 소공 둘 다 인장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전자문서로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답하시고요. 답하시고 그다음에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이라고 하면 그것도 맞다고 해야 돼요. 그것도 맞다고 해야 돼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인장 파트 마치게 되었습니다. 효폐업으로 갑시다. 효폐업은 또 잠깐 정리해 보죠. 자, 효업과 폐업은 이거 한쪽에다 필기하셔도 됩니다. 효업은 항상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3개월을 초과하는 효업을 하고자 할 때만 신고하는 겁니다. 3개월 이하는 효업 신고하지 않아요. 그다음 폐업을 하고자 할 때도 미리 신고하고, 효업 기간을 변경, 예를 들어 넉 달 휴업 신고했는데 한 달 연장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휴업 기간 변경, 그다음 휴업한 중개업을 나중에 재기할 때 다 신고해야 돼요. 이 신고서가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죠.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걸 내가 대중에 선택해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건 전부 다 뭐가 중요하냐? 미리 신고라는 거예요. 미리 신고. 이게 3월 초가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 3월 초가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폐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다 미리 신고. 미리 신고 답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넉 달 휴업을 합니다. 넉 달 휴업을 하는데 넉 달 휴업하기 전에 신고해야 되는 거지 넉 달 푹 쉬고 와서 잘 쉬고 왔다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한 달 연장하고 싶다. 미리 신고해야죠.
재계할 때도 예를 5달 휴업 신고를 했는데 미리 한다. 미리 재계 신고하고 나 재계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폐업이 문제인데, 여러분 잠깐 질문 드릴게요. 폐업 신고를 먼저 해야 돼요? 폐업을 먼저 해야 돼요?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를 했으니까 꼭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폐업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무소를 없앤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자, 사무소를 없애버리고 나중에 신고한다. 나중에 신고한다면, 예를 들어 열흘 이내에 신고한다고 쳐봐요. 폐업일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라. 그럼 10일 동안에는 사무소가 없잖아요. 사무소 없이 여전히 나는 개업공인중개사죠. 왜? 폐업 신고할 때까지는 여전히 나는 개공이니까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접고 싶잖아. 그럼 미리 신고부터 해. 미리 신고부터 하고 접어야 되죠. 근데 폐업 신고한 이후에 가서 중개업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중개업 하시면 안 되니까 폐업 신고했으면 어떻게?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이게.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다 미리 신고다. 미리 신고고. 그 다음에 우리 휴업 신고, 폐업 신고를 할 때는 뭘 첨부해야 되냐면 등록증을 첨부해야 돼요. 등록증 첨부해야 되는데 전자문서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현장 방문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근데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와 중개업의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로 해도 돼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니까요.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전자문서 되는 게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딱 다섯 번만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바로 전 시간 공부했던 고용신고. 그 다음에 인장등록과 인장의 변경등록. 그 다음에 휴업기간의 변경신고와 중개업의 재개신고. 이거 말고는 전자문서 되는 게 아예 없어요. 딱 테마 9번과 10번에만 나와요, 이게. 딱 두 번, 두 가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와요. 대표적으로 전자문서 안 되는 게 이제 이게 중요하죠. 휴업신고. 휴업 신고 안 된다. 그다음에 폐업 신고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잘 나와요. 이거 외에는 전자문서 되는 게 없어요. 자, 이 다섯 가지만 전자문서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교재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재로 갑시다. 자, 휴업 신고부터 갑니다. 얼마 초과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국토부령의장은 신고서. 여러분 모든 서식은 다 어디 있다고요? 국토부령 있다고 그랬잖아. 국토부령. 여기에 뭘 첨부하여? 등록증 첨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등록증 첨부. 휴업 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미리 신고, 전자문서 X. 좋은 게 한 거 맞네요. 자, 그러면 3개월 이하 휴업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휴업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 모든 서식은 국토부에 있다는 거, 휴업 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는 거, 미리 신고하는 거, 전자문서 안 되는 거. 어휴, 시험지 많네요. 그러네요. 다음 2번.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는 건 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거잖아요. 개공이 되었는데 얼마 초과,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할 때도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앞에서 배웠죠, 우리가. 3번 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휴업 기간은 몇 개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휴업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장기 휴업을 하면 국민들이 불편할까봐 그렇다고 하는데 좀 웃기는 내용이죠, 뭐.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잘 내느냐? 중요합니다. 잘 적으세요. 휴업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틀립니다. 3자가 있으니 헷갈리는 거예요.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해야 돼.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내는 거죠. 자, 아플 때, 또 군대 갈 때, 또 학교 갈 때. 상식적으로 군대 가는 거, 학교 가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군대 갈 목적 20개월 휴업한다고요? 좀 이상하죠? 학교 갈 목적으로 4년 휴업 좀 가시게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잘 나옵니다. 아플 때, 군대 갈 때, 학교 갈 때 6월 초 갈 수 있다. 자, 우리 휴업 신고 봤습니다. 휴업 신고. 다음 폐업 신고.
마찬가지입니다. 폐업을 뭐 하고자 할 때,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서에 또 아하 등록증 첨부 중요합니다. 폐업 신고서에도 등록증 첨부, 그리고 미리신고 좋아, 미리신고 예, 전자문서 X 아, 다 좋아요.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신고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틀려요. 폐업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라 X X 이렇게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 폐업을 한 때는 지첩시 신고해라. 다 틀립니다.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해라. 그리고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하니까 폐업 신고하고 나서 중개업하시면 안 되니 지첩시 간판을 철거해라. 지첩시 간판 철거. 우리 휴업. 휴업일 땐 철거해야 안 해요? 휴업일 땐 아니에요. 자, 폐업 신고하고 나서 지첩시 간판 철거하는 거죠. 자, 됐고. 자, 휴업과 폐업의 일괄 처리가 작년 2월 달에 새로 만들어진 건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은 별도로 하셔야 되거든요. 하셔야 되는데, 이제 등록할 때는 두번 해야죠. 세무서가 사업자 등록하고, 우리 구청 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등록증 두개 나온 거잖아, 지금. 근데 폐업을 할 때는,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는 둘 중에 한 군데 가서 두개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두개다 일괄 신고할 수도 있고, 세무서장에게 두개다 일괄 신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읽고만 가면 돼요. 부동산 중개업의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면, 자, 부동산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있는 휴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라. 함께 제출하라. 등록관청에 두개 함께 내라고.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 줘라. 자,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는데, 자, 밑에 저는 2번이 좀더 마음에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치세법 시행령 13조 5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치세법 13조 5항이 여기 있는데, 자, 부가치세법 시행령 13조 5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록이 필요한 사업에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되는 해당 법령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해 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문제를 내면서 얘기하겠죠. 세무서장이 부동산 중개업 이렇게 되겠지.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의 휴업이나 폐업 신고서를 받아서 이를 등록관청에 송부했습니다. 그랬다면 부동산 중개업의 휴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좀더 마음에 들어요. 좀 많이 들어요. 자, 됐고.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2월 달 신설인 거고. 그럼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 자,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때 역시 아하, 좋아요. 미리 신고. 그럼 전자문서 된다. 전자문서는 휴업 신고 X, 폐업 신고 X.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O. 또 시험에 벌써 5번이나 출제됐는데,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아까 휴업 신고할 때 냈잖아. 어떻게 또 내겠습니까? 또낼수 없는 거니까 X. 자, 휴업한 중개업 재개 신고.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때 역시 미리 신고하세요. 전자문서 좋아요. 전자문서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2번.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어떻게 반환해? 즉시 반환하는데 이걸 지체 없이 이렇게 내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체 없이와 즉시는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뭐가 더 급해 보여요? 즉시가 더 급한 거예요. 즉시가. 어떤 차이냐고요? 즉시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해주고 지체 없이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밥 먹다가 해주는 건 즉시, 밥다 먹고 해주는 건 지체 없이인데 이 즉시를 지체 없이로 바꿔내지 않아요. 근데 왜 중요하냐? 이 과목 전체에서 유일한 즉시예요, 이게.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재개 신고 들어왔으면 바로 줄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옳게 내요. 시험에 옳은 지문으로 내는데 사람들이 이게 지체 없인가? 헷갈려서 X로 잘못 고르는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 유일한 즉시다. 자, 다음에 당연히 휴업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더라도 재개 신고해도 돼요. 내 마음이죠, 당연히. 근데 휴업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꼭 재개 신고를 미리 해야 돼요. 등록증을 찾으러 가야 되니까요. 등록증을 찾으러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한 건좀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거고. 전자문 해놓고 찾으러 가도 되니까요. 자, 다음 이어서 분사무소는 뭐 간단해 이것도.
분사무소에 대해서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관청에 신고를 하고 어디다 신고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신고하고 분사무소만 별도로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이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주된 사무소 별도로 분사무소를 휴업할 수 없다? X. 주된 사무소 별도로 분사무소를 폐업할 수 있다? O.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당연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되겠어요. 다음 제재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 휴업에 따라 좀 세죠. 세니까 임동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어떻게 외우냐면 폐업과 그 친구들 열거된 것 중에 하나 내는 걸 좋아해요. 휴업한 종기업에 재개신고하지 않았다. 휴업기간에 변경신고하지 않았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폐업과 그 친구들 전자부서 되는 거 여기 다 적어드렸고요. 자, 됐습니다. 아주 간단한 단원이 되게 쉽죠? 되게 쉬운 단원이고요. 꼭 문제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 10번을 마치고 테마 11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